10월 하순 바다가 보이는 땅끝마을에서 셰프 안토니오 심의 쿠킹쇼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요리는요, 요 앞에 보이시죠? 예, 고구마입니다. 예, 고구마입니다. 제 해남 와서 지난주에 고구마 농장도 가고요, 직접 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소개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을 하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고구마를 안 먹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고구마를 가지고 어떻게 좀 이탈리아 음식과 같은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 음식을 드시면은 앰뷸런스 하나 대기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의 도너츠 같은, 예, 그런 음식이에요. 튀기는 음식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맛있는 고구마가 들어가요. 근데 저도 이 요리를 지난주에 처음 실험을 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자색 고구마입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예,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반죽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고 그대로 호떡 싸듯이. 예. 만약에 이게 이제 튀김, 이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충분히 익게 되면은 치즈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고구마는 어때요? 따뜻하게 훨씬 더 촉촉하고 맛있는 맛을 내겠죠.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색깔을 내야 됩니다.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우와, 정말 환상적인 색입니다. 이게 촉촉하죠. 색깔이 정말 죽여요. 아, 이거 지금 먹고 싶은데 정말 고민 끝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판체로띠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완벽하게 잘 나왔어요. 저 거기서 그 팔 생각도 한번, 예, 만약에 이제 호응이 좋다면은 진짜 푸드트럭 같은 거 놓고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해남하면 유명한 늙은 호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을 넣은 이탈리아 라비올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요리는요, 이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것도 강력분에,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강력분 100g에 달걀이 한 개입니다. 그럼 100g에 달걀이 보통 50g 되죠. 절반에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호박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를 자색 고구마를 섞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색깔이 약간 연해졌죠. 예, 이러한 색깔을,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맛을 보시면은 늙은 호박 맛이 확 나요. 예,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또 자색 고구마는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농도가 조화를 굉장히 이루는데요. 저기 보이세요? 예, 면이 얇게 나옵니다. 자, 저걸 가지고 제가 잠깐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를 집어넣습니다. 약간의 물을 묻히거나 달걀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마늘 접어요. 마늘 접는데 약간 어슷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소를 이렇게 모아요.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둥글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끝을 잡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쭉 꼬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되게 예쁘게 나왔죠. 어떤 거요? 생수예요. 아, 그냥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로 하셔도 되고, 접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달걀을 하셔도 되고, 예, 돈이 조금 있으면 달걀을 하시고요. 아, 돈이 없으시면 물로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물 끓네요. 발발 끓어요, 이제. 아,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예, 환장하겠네요. 예, 이야, 익었어요. 한 개만 달라고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를, 예, 잘랐는데 가운데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호박 크림 파스타입니다. 제가 물속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예, 색깔이 마치 호박처럼 생겼죠? 요거는 저희가 소스에 좀 뭔가 씹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네, 요게 예, 호박 크림입니다. 호박 고구마를 삶아서 체에다가 내려놓은 그냥 상태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우유를 좀 넣겠습니다. 잘 쳐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호박 크림 파스타에 또 하나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고구마 줄기예요. 고구마 줄기는 정말 제가 초이스 잘한 것 같아요. 예, 색감도 그렇지만은 먹을 때 뭔가 고구마와 함께 어울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파스타는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면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건 펜네라고 합니다. 예, 펜네. 근데 요것은 리가토니라고 얘기합니다. 리가토니. 여기에 뭐가 군형이 뚫렸죠? 예, 이 군형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콕 찍었을 때 이게 먹으면 입안에서 톡 터져 나오는 요 맛으로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 면입니다. 이게 자꾸 마를까봐요.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어우, 미치겠어요. 드디어 완성! 해남 고구마의 완벽한 변신입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차례죠. 이탈리아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식재료지만 근사한 이탈리아풍 요리로 태어난 고구마. 해남이기에 가능한 달콤한 변신입니다.